국정조사를 정회한 이후에 용해인 의원의 이제 보좌진이 본 의원과 조수진 의원 등의 국민의힘 의원들을 몰래 촬영하다가 좀 발각이 됐습니다. 가만히 있다는 것은 또 인정하는 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영상, 그날 영상입니다. 의사진행 발언 중에 예, 영상을 좀 예, 시원하게 그런 사례는 없었는데. 아니, 사전에 좀 말씀하셨어야지. 아니, 의사진행 발언 중에 영상을 자신의 질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영상이나 뭐 그래프를 쓸 수 있는데 의사진행 발언을 영상 쓰는 예는 국회에서 네.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. 영상을 부러워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유감을 표명을 하는 것이고요. 도둑 촬영에 맞습니다. 왜냐하면 정회 이후에 찍었다. 그다음에 조수진 의원과 저를 그 카메라가 향하고 있었다. 이것이 조둑 촬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? 두 가지를 볼 때 이것은 다분히 의도가 담긴 도찰이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. 합리적 의심이 많이 든다는 것이죠. 12구 참사는 정쟁의 대상도 아니고 특히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전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. 정말 국회의원의 소신인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이런 행위로서 이것은 거기에 따르는 지탄을 꼭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제가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촬영을 지시했다거나 하는 말씀은 사실관계와 다르다. 이것은 사실관계의 호도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이런 표현은 좀 삼가주시길 요청드리고요. 다만 자초지종을 떠나서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들 2차 기간 보고가 이 사안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.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과 관계없는 사안으로 우리 국정조사 특위의 의사 일정이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 네. 과연 용해인 의원의 저런 말씀이 진정한 사과의 뜻이 담겨 있는가 하는 문제점을 제기를 하는 겁니다. 만약에 홍보 목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셨으면은 이 자체만으로도 이 도찰 내용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홍보 활동하셨으니까 회의장을 나가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. 회의 중이거나 정회 중에 의원님들 간에 서로 자극이 될 만한 행동이나 언사는 서로 잘 자제해 주시기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.